올해 첫 노벨상인 노벨 생리의학상은 세포의 물질 운송 메커니즘을 규명한 세포 생리학 분야의 권위자들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들은 40년에 가까운 연구 끝에 영예를 안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제임스 로스먼과 랜디 셰크먼, 그리고 독일 출신의 토마스 쥐토프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The Nobel Assembly at Karolinska Institute has today decided to award the 2013 Nobel Prize in Physics for their discoveries of machinery regulating vesicle traffic, a major transport system in our cells.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세포 내에서 인슐린 등의 물질이 적시에 정확한 곳으로 이동되는 원리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포 물질의 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40년 가까운 연구로 거둔 영예에 수상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m driven by the by the by a hunger for knowledge and there's nothing more gratifying than discovering something new. 오늘 물리학상 발표에 이어 10일과 11일에는 노벨 문학상과 평화상, 그리고 14일에는 경제학상 수상자가 차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평화상에는 탈레반 피격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라 최연소 평화상 수상자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학상은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는 가운데 매년 단골 후보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고은 시인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YTN 박영진입니다.